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구석구석 걸어서 꼴먹 소개하고 다니고 있는 부산 꼴통 뚜렁통 통통 예 또르렁 똥똥. 자, 부산 꼴통 할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요 명지시장 전어축제 현장에 왔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축제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정도 안 하다가 지금 3년 만에 오늘 드디어 합니다. 자, 우리 또 이 축제 현장에 오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먹거리들. 우리 요 명지 전어축제 현장에는 어떤 먹거리들이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할인마트, 생활용품 할인마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이거 옛날에 우리와 천냥마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 앞에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요건 또 우리 울금, 진도농이 울금에서 홍보 나왔네요. 예, 울금 이런 거 무료로 막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돼지고기. 요 팔도 장터도 서가 있고, 또 우리 요 각설이 공연팀도 와가지고 신나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구경합시다. 자, 오늘 여기 또 군밤도 있네요. 군밤도 있고 예, 칼도 팔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혼자 오셨어? 어디서 오신 거야?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셔야지. 아, 따뜻한 집에 지금 국밥을 먹었어요. 간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실 거라고. 자, 드디어 요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열리는 그 메인무대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메인무대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 3일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제하고 아래하고 이틀 연달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아마 손님들이 거의 많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날씨가 좋은 편은 아니고, 솔직히 또 그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날 안 좋은 날은 또 회 안 먹잖아요. 자, 그래서 좀 우리 명지 전어축제는 지금 3일 동안 완전히 축제 그 축제빨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오늘 뭐 은빛 가요제도 있고, 그러고 또 요 예전에는 이게 명지 축제 전어축제가 매년 하는 축제입니다. 저도 막 매년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그 전에는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1, 2년 못 하다가 지금 3년 만에 열리는데, 저 전에는 그래도 가수들이 남진도 오고 김연자도 오고 서지효도 오고 조금 그래도 진성도 오고 막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가수들이 많이 왔었는데, 오늘 요번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남진, 진성, 김연자 이런 사람들 가수들 왔을 때는 바글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서가 구경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막 어제 동네 캐바레 가수 이름도 성도 모르고 아무 그냥
진짜 무명 가수들만 지금 다 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좀 많이 좀 이름도 없으면 지금 많이 찌그러들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예. 요, 막, 전어는 억수로 많네. 전어가 수족관에 막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자, 요 메인 무대고, 그 시골 동네장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전어, 이거 해 뜨는 거를 좀 찍었으면 좋겠구만. 어디 가면 볼란 거. 누군 별거 안 생겼어. 아, 도우미? 도우미요? 어머니, 포 뜯는 거 구경 좀 해도 됩니까? 예. 예, 조금 찍어 갈게요. 예. 요거 무슨, 야, 좋은 수산 이모. 지금 회, 전어 회 포 뜯는 거, 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이런 거 처음 애가 말 모르지. 우리 요 전어는 좀 잘거든요. 예? 요 전어는 지금 잘거든요. 잘다. 아, 잘다. 전어 좀 큰 거 하는 집에 가서. 아, 큰 거 하는 집에. 네. 와, 또 여기 또. 사장님, 내가 한 번 더 오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오십니다. 수시로네. 진짜. 이거 전어 튀김입니까? 전어 구이. 아, 전어 구이입니까? 아, 맛있겠네. 올해는 좀 전어가 좀 작은 것 같다, 그지? 어떤 크기입니까? 아, 아까 봐서 서비스. 자, 우리 요 김해 집에 오시면은 전어 회너 구이너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빠이빠이 해주세요. 예, 우리 김해 집 구독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용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전어 지금 포 뜨십니까? 요거 무슨 횟집입니까? 제일수산이요. 대로? 제일수산. 제일수산. 아, 자, 여기는 제일수산 횟집 이모님이 지금 포를 뜨고 계시는 겁니다. 앞전에 저 찍다가 그거는 저 뭐 전어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여기는 지금 전어가 굉장히 큽니다. 야, 또 양이 많다, 그지? 요 양도 푸짐하고, 이모님, 예, 깨끗하고 깔끔한데, 요, 제일 횟집입니다. 제일 수산이에요. 제일 수산. 몇 번 코너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가 10번. 아, 10번. 10번 코너면 10번 코너. 예, 아, 또 전어 맛있겠다. 근데 올해는 와, 가수가 좀 큰 가수가 안 옵니까? 그지? 매, 앞전에는 난짐도 오고, 김연자도 오고, 예, 막 그렇더만. 자, 이모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수산 이모니, 전어 포 뜯는 솜씨를 저 봤습니다. 이모니, 감사합니다. 네? 썰이는 거라고요, 포 뜯는 거. 아, 포 뜯는 게 아니고, 썰이는 거. 그,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이모니, 제일 수산 이모니. 회 쓰는 거 보고. 자, 요 제일 수산 앞에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마지막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선물 필요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선물 필요하신 분. 자, 오늘 땡큐 오신 분 중에서. 자, 다 많이는 없어도. 자, 우리 버스 혹시 타시면 우리 경찰. 자,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 시작합니다. 아, 딱 또 전어 축제하는데 와 이러노. 네,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내리네.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오니까 막 그 전어 세트로 해가지고 소주하고 막 그래갖고 많이들 나눠주네요. 보니까 자, 이것으로서 명지 전어축제, 아, 전어축제 현장에서 돌아본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쇼를 하니까 가요제를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자. 야, 바이바이.